뭐 있었어? 다른 기사님이 가져가셨어요. 그 기사님 오라 그래. 나 이런 거 그냥 못 넘어가. 우리 밖으로 싸우면 이거 안 된다고. 나 얘기 진짜 다음에 걸리면 혼난다고 좀 전해줘.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지금? 지금 10시에 모였으면 오늘 3시 넘어서 끝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뭐야, 뭐 시리 말해. 그러니까 할당된 양을 다 끝내야 돼. 전기장판이니? 배송 알바. 배송? 했었잖아 그때. 네, 수첩들에 다 차로 와. 내가 운전해서? 네. 미니 우리 하고 나서 중고로 샀잖아. 유비 불러가지고 미니가 뽑으면 되겠다. 다 해서 한 3천 정도 되거든? 근데 어떻게 딱 우리 동네로 했지? 저의 배려입니다. 아, 다윈이 짱인 것 같아. 미쳤어. 갈수록 미쳤어. 당연이야. 나중에 그런 거 있잖아. 상주 이모님이 집 청소도 해주고 육아도 해주는 그거 혹시 나중에 알바하게 되면 나 한번. 그렇게 집으로? 우리 집으로. 예준이 돌봄 이모님으로 한번 상주 한번 해볼게. 나 하실 거 아니야. 할게. 카메라 있으면 돼. 할 일 다. 청소해도 카메라 있는 일 안 하시면 뭔 말? 우리가 물류센터 같은 템포. 안녕하세요, 장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쿠팡 플렉스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거든요. 자동차로만 할 수 있는데 원하는 날, 원하는 시간, 원하는 지역에서 배송을 끝내시면 되는 자유로운 알바예요. 업무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노부부나 아니면 친구분들, 연인분들 부수인 목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엄마 아빠 불러야겠다. 2차 했다고 2차 QR이라고 찍을 거예요. 아, 저희 물건 들어왔어요. 어, 들어왔어요? 네, 오늘은 박스 900원. 오, 오늘 900원이야? 이게 매번 똑같은 건 아니에요. 캠프 사정에 따라서 달라. 아, 시가예요? 박스가 900원이고요. 비닐 같은 경우는 오늘 보시면은 650원. 야, 뭐야, 650원짜리도 있어. 다양하게 있습니다. 박스만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특정 상황에 따라서 프로모션을 드려요. 31건에서 오. 50건 배송 시 5만 원 보너스. 추가로 인센티브가 나오는 네, 거예요? 추가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야, 이거 대박인데? 롤테이너라고 물건 있거든요. 아. 가져올 거예요. 아. 이게 저희 차량이고요. 네. 여기서 저희 물건들을 스캔을 해야 돼요. 아, 내가 받은 게 이거다? 네. 다른 사용자 할당이라는데 다른 사용자? 네, 그거는 저희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따로 빼가지고 찍을게요. 어. 네. 아, 섞여 있구나, 보통. 어. 정상적인 바코드 아니에요? 옆으로 빼주세요. 이거 하나 뺄 때마다 지금 900원씩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이스, 성공. 아, 이건 저희 거네요. 다른 사용자. 아, 이거 가벼운데. 다른 사용자. 아, 이것도 가벼운데. 아, 아쉽네. 와, 나 속도가 붙고 있어. 아, 왜 이렇게 내 것만 무겁냐. 나이스. 어휴. 왜 제 거? 아, 그럼 이거 진짜. 그치, 그거. 자, 그리고 다른 사용자 거 한번 들어. 거의 빈 상자야. 뭐, 다른 사용자가 훨씬 많네. 야, 왔다. 그가 왔다. 자, 이게 지금 역대급이거든? 나 여기 이제 여기 땅에 뿔이 박혀 있는 줄 알았어. 이거는 건장한 남성이 들어도 무거워. 권열이 한번 줘. 이거 미쳤지? 돌을 시켰나? 갑니다. 오늘의 끝판왕. 제발. 내 것만 해. 야, 됐다. 가벼운 거죠? 네, 가볍습니다. 아, 오케이. 아, 너무 좋네. 다른 사용자. 다른 사용자. 다른 사용자. 나이스. 저희 아, 이거 거래. 어, 약간 이제 바보가 돼가네. 서른 개 거의 다 된 거 같은데? 이제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하나가 어디 갔지? 없으면은 운송장 번호를 캠프 플러스 친구로 문의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딴 분이 가져가신 건 그분이 제 900원을 가져가신 거네. 네. 어, 나도 하나 가져가죠. 네? 어, 제일 가벼운 거. 제일 가벼운 거. 제일 가벼운 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수고하세요. 뭐 있었어? 다른 기사님이 가져가셨어요. 진짜로? 네. 그 기사님 오라 그래. 나 이런 거 그냥 못 넘어가. 우리 밖으로 싸우면 이거 안 된다고. 나 얘기 진짜 다음에 걸리면 혼난다고 좀 전해줘. 자, 이제 셀룸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갈 집과 제일 끝에 갈 집을 먼저 나눠놔야겠다. 네, 그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먼지는 다 이렇게 갖고 밑에 까면 되겠다. 이건 같은 집이네. 야, 이거 테트리스 잘해야겠다, 이것도. 네. 맵 연동해가지고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팀앱이에요? 네. 팀앱이 저기죠? 카카오 아니요. SK예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왜요? 카카오 주가 떨어져가지고 나 열받아가지고 카카오 안 쓰려고 그래.
아까 그 집안 먼저 가신다는 곳 내비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저 벌써 조용해질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부업이 아니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연예인분들 배송하고 계셨던 분이 있어요. 혹시 그 김영준 선배님 아니에요? 퇴사자. 네, 맞아요. 그리고 서프라이즈의 재현 배우 분. 여자 배우 분이시거든요. 웬일이야. 야, 이거 찾는 것도 일이다, 근데. 여기다! 바로 찾으세요. 나이스. 이게 여기죠? 몇 호야? 3층. 3층 어떻게 가냐, 이건 또? 이 건물이거든? 2층까지 밖에 없는 것 같은데? 3층으로 던질까요, 그냥? 여기다. 여기 있네. 여기 2층이라고 돼 있는데. 맞죠? 여기 배달하셨던 것이고, 다른 분들이? 맞아요. 에어컨 실외기 옆에 파는 돈. 여기 올려놓으라고?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조인성인 줄 알았어요.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어디 갔다가 이 시간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있다가. 오! 전화 중. 통화 중이에요? 제가 통화해도 돼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배달 알바하다가 남자친구 만났는데 조인성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생기셨는데? 맞아요. 교제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오늘 300일. 오늘 300일이에요? 300일에 오늘 파티했어요? 맞아요. 300일 선물은 받으셨어요? 아니요. 따로. 지금 말씀하시면 남자친구가 이게 박제가 되기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집을 사주려면 쿠팡 플렉스 부업으로 하시면 금방 집 한 채 사요. 개집이라도 살 수 있어. 마침 저기 제가 짐이 한 20개 남아있거든요? 하실래요? 이게 너무 시끄럽긴 하다. 주택가에 좀 민폐일 수 있으니까 이거 무겁지 않거든? 하나씩 들자. 권예리가 상자 들어. 너희들 내가 300원씩 줄게, 하나씩 가. 자, 300원씩 줄게, 영동이. 300원, 선착순. 자, 300원. 알았어, 500원. 550원. 얘네들이 또 땅 파봐, 550원 나오나. 오케이, 태연이 나왔어, 태연이. 오케이, 제일 먼저. 550원. 자, 지금 이거 650원 중에 내가 550원 주는데도 손을 안 들어? 얼마를 원하는 거야? 천 원? 미친놈이래, 저. 여기 있지? 1950원 벌었다. 3개, 1950원. 비닐 3개. 태연아, 네가 한 건 네가 사진 찍어. 저 동료 같은데?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배송아. 쿠팡이세요? 예. 잠깐만 이쪽으로 오세요. 저 이거 4개만 주시겠어요? 3,600원 어치만. 향남 선배님은 지금 이게 부업이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부업은 따로 있고 눈꺼머리시고 그냥. 진짜로? 예. 그럼 하실 때 가장 힘드실 때? 이렇게 다니다 보면 화장실이 잠겨 있잖아요. 화장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가끔 기적이? 즐겁다운데. 퀘스트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하나 그냥 그런 느낌이다. 네. 클릭해가면서 찾아가가지고. 그런 느낌이다. 대박이다. 고세나가 여기구나. 고덕 센트럴 아파트 고세나. 저것도 있어요. 우리 아파트 다 줄이거든. 고덕자이가 줄여서 고자. 어디 살아? 나 고자 살아. 오른쪽 오른쪽. 입주자 저분 입주자. 네, 저희도 절로 갈 거고. 여기 입주자로? 네. 쿠팡입니다 하면 돼요. 저분도 그냥 쿠팡입니다 하면 되는데 못 들어오고 있네. 근데 아파트는 이거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이거 해? 그런 게 있어? 가슴이 불편하네. 엘리베이터 잡아두려면은 놓자마자 사진 빨리 찍고 엘리베이터 타야 돼. 네, 맞아요. 제가 줄게요. 주문해 줄게. 다음이 16층이지. 엘리베이터가 밑에서 안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게 밤의 장점. 밤의 장점. 버링이다. 와이파이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혹시 이게 안 돼서 그런데 사시는 분한테 와이파이 비는 걸 물어봐야 돼. 너무 불편해. 맞아. 나이스. 됐다. 진짜 졸리네요, 이제. 피곤하시죠? 네. 거기 아니야. 다. 10층 8호. 맞아요. 진짜요? 여기에요? 10층 8호. 예. 나 좀.
이거요. 이게 플래시백이야. 네, 신선식품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런 박스 많이 봤는데 이게 다 손이었구나. 아, 가벼워가지고. 네, 이거 제가. 이거 10배지. 너무 불편하네. 200원짜리 12개, 1,650원짜리 19개, 플래시백 회수 300원, 껌 프로모션 5만 원 해가지고 1,750원. 맞아, 태용이 150원 줘야지. 갖다 사 먹어. 촬영용을 감안하고 이 정도면 실제로는 더 벌겠다, 엄청 벌겠다. 최근에 내가 회 한 접시를 집에서 시켰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야. 봤더니 다른 아파트에 우리 호수에다 갖다 놓으신 거야. 시간이 40분 넘게 더 지체가 됐어. 좀 짜증이 난다. 근데 오늘 일하면서 그렇게 내가 짜증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게 되게 약간 죄송한 마음이 드네. 이사님 잘못하신 것 같아. 최악이지. 내 속으로 이행시해볼까요? 에이, 그래도 야. 아, 쿠팡? 광고주로 해야지, 너는. 넌 큰 돈 못 번다, 그러다. 쿠팡 관계자분들 옆에 계시는데 배송으로 하니. 쿠팡 플렉스로 이렇게 새벽에 일하시면 돈도 많이 벌고 코피도 어플에 다른 분들이 고민을 해놔요. 아, 화장실 여기 있다. 어디 있다. 그럼 지금 여기 가장 가까운 화장실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어플로? 아, 그거는 배송지에 팁을 올려야지만 볼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비워서 드릴까요? 자신감. 나이스 플렉스. 고 플렉스. 너의 옷이 그게 뭐야, 얼른 갈아입어. 구찔로의 필라 슈프림 섞은 바보. 너의 아부키가 따답이 없다고. 나...